전국 탑텐 가요쇼 탑텐 라이브 김용임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천년은 살리오
뭔가 변하는 무렵 생생한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국 탑텐 가요쇼 저는 조용구입니다. 허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전국 탑텐 가요쇼를 빛내주는 우리 김용임 씨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자 찬미 씨 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네, 첫째는 바로 초심이고요.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인 열심과 뒷심이 나오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과 다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 탑텐 가요쇼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 동안 역사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전국 탑텐 가요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가 뒷심 가지고 계속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국 탑텐 가요쇼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어떤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핫텐 다채로운 매력의 정혜연 씨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주혁진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혜연 씨 먼저 만나보는데 또 정혜연 주혁진 씨와의 또 듀엣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씨 만나보겠습니다. 난 나는
여러분의 킹. 니들이 탑10 가요쇼를 알아? 느낌 아시죠? 오케이. 느낌 아시죠?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미스터 츄 헤이! 다같이 박수와 함성!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느낌 아니까 뜨거운 터치에 오늘 밤 사랑이 불타는 신호로 한 춤을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리듬에 몸을 실어봐 끈적이는 시선이 내 몸을 감싸올 때면 런웨이 모델처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너 조명이 감싸와 딱 붙는 매력은 사랑의 신호로 볼 외로운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느낌 따라 모여와 Come on follow follow me 신나는 춤을 섹시한 춤을 follow follow me 리듬에 몸을 실어봐 흔적이는 시선이 내 몸을 감싸올 때면 런웨이 모델처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너 시간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새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어제도 어제도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너나 좋아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러진 마음이야. 새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다. 어제도 1985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된 장현 장덕 남매가 불렀던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를 추혁진 씨랑 정희원 씨가 부르니까 잘 어울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전국 탑10 가요쇼에서는 또 트로트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명곡들을 또 다른 가수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탑10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연의 끈을 부른 황진영 씨와 마지막 승부라는 노래로 28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우리 김민규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탑10 가요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이 노래를 모를 리가 없죠. 업어줄까 안아줄까 저의 짝꿍 조영구 씨와 트로트계 아이돌 송민경 씨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황진영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추억도 같을 텐데
쌓이면서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덮은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인연의 꿈 놓지 못하네 인연의 꿈 놓지 못하네 수는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네 기대만큼 두려운 일했지만 너와 함께 달려간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을 잊지마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아니잖니 우리 삶에 할 수 있단 없음을 마지막에 일어서나 흔들 그날까지 보기는 안 해 내겐 꿈이잖아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얻고 또 잃는 것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방황했던 날도 많았었지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을 잊지마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아니잖니 우리 삶의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일어서나 훗날 그날까지 보기는 안 해 내겐 꿈이잖아 안녕하세요. 천국 탑텐 라이브 쇼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쳐다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마음 시간 너무 고와서 하늘 샘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하오리까 야
맞출까 어찌 어찌 아오리꼬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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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마음 시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오빠 줄까 샘 오빠 줄까 안 낮출까 어찌 아오리까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아오리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꺼 어찌 하오리꺼 hey! 인생은 알 수 없는 차트 위 비틀대는 커다란 그래프처럼 이번엔 해내리라 큰 꿈을 품어봐도 맘 같지 않은 세상 이게 무슨 일이고 한 방을 노리다가 한방 병원 가 미련이 많을수록 미련해져가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 들을 걸 그랬다 끝까지 버텨보니 넌 쿨째로 흘러들어오는 조빡 아니 제빡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조각 정신은 조각조각 다 비둘고 가겠네 인생의 파도 속에 지금이 바닥이면 또 다시 올라가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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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재물도 다 때가 있는 법 내게로 돌아올 때 꽉 잡아야지 네. 아, 나 진짜 어찌하오리까 불렀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어요. 아, 반응 뜨거울 수밖에 없죠. 조용구 씨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박수 많이 치라고 그렇게 시키시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지. 아, 그걸 왜 얘기해요? 그래도 조용구 씨 무대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정말 칭찬 듣고 이렇게 박수 많이 보내주니까
들어가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전국 탑텐가요시 오시는 여러분들의 이 박수와 함성이 우리 가수들에게 보약 같은 큰 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탑텐 라이브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누나 사랑해로 요즘 뭐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우리 최대성 씨 잘생겼죠? 그 10시 50분인데 이게 아침 10시 50분인지 밤 10시 50분인지 모르겠어요. 문초희 씨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조아 씨와 포크계의 전설 양하영 씨 무대까지 이어집니다. 양하영 씨가 와요? 네. 여러분 양하영 씨가 온대요. 네, 지금 교수로와 화가까지 열심히 왕성하게 야,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최고다. 조영구도 나왔고 최고다. 먼저 최대성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누나! 누나 어딨어? 우리 누나들 어딨어? 누나 내가 구해줄게!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이제 자기라고 불러주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지나가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이란 좋을 수만 없는 거잖아 술 한 잔이 생각날 땐 내게 바로 전화해 걱정거리 싹 다 내게 말해봐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누나들이잖아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이제 자기라고 불러주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yeah!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누나들이잖아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이제 자기라고 불러주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목포행 10시 50분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1983년도에 발표했던 이 가스마리, 이 노래를 들으니까 예, 추억이 너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추억여행을 떠나는 시간, 바로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첫 번째, 32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DJ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31년 동안 매년 두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디너쇼를 해서 디너쇼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요, 또요. 그리고 탤런트인데 묻지 마세요 노래를 발표해서 10대 가수왕이 되신 분입니다. 아, 이제 누군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분의 묻지 마세요보다 요즘 약장수 노래가 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노래 아세요? 네. 뺨 잡숴봐 뺨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뺨 잡숴봐 뺨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드실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성환.
얼른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딸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날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뺨 잡숴봐 뺨뺨 뺨 잡숴봐 뺨뺨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허풍 떨던 얘기 뺨 잡숴봐 뺨뺨 뺨 잡숴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하 웃었구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잡숴봐 담을 넘어 요강이 깨져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날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날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뺨 잡숴봐 뺨뺨 뺨 잡숴봐 뺨뺨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허풍 떨던 얘기 뺨 잡숴봐 뺨뺨 뺨 잡숴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하 웃었구나 뺨 잡숴봐 뺨뺨 뺨 잡숴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하 웃었구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네. 와. 와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머릿속에 와.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대박이야 대박. 요즘에는 약장수 못 보죠? 네. 예. 제가 고향이 군산인데 네. 군산에서 장항으로 왔다 갔다 오는 배가 있어요. 그 배에서 약장수가 계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 약장수는 다른 약장수가 아니고. 회충량 약장수예요. 그 당시에 사람한테 회충약을 못 팔아먹었어요. 시골에서는 회충약 먹으라면 야 이놈아 뭔 돈이 썩었냐 이놈아 휘발유 한 모금 먹으면 회충은 다 뒤져버려. 그랬던 시절이에요. 댄비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만 마시면 다 뒤져버려 이놈아 뭔 돈이 썩었냐. 약장수 흉내 내보세요. 약장수 큐. 이 비합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한라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찬 이슬만 받아 먹고 자란 비합이었다. 한번 잡숴봐. 담을 넘어 요강이 깨져. 우리 옆집 사는 아주머니 그냥 그렇게 그 시계 두어 안 도망가. 아저씨가 비합을 잡숴. 이거하고 와 회충약 이 두 가지 해가지고 탤런트가 되신 거예요. 탤런트. 야. 지금 뭐 이미 연극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악장수는 나는 이제 연기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탤런트가 노래 불러봐야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예. 뭐 가수보다는 아무래도 딸리지. 근데 예. 들어보면 큰 차이는 안 나고. 예. 아니 조금 딸리는 같이 생각 드는데 나는 이제 탤런트니까 연기하는 거야. 잡숴봐. 뺨뺨 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일단 잡숴봐. 애들은 가라. 잡숴봐. 담을 넘어 요강이 깨져. 이렇게 아. 완전히 연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 찬미 씨, 김성환 네. 씨 하면 이 손으로 이렇게 악기 다루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너무 워낙에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자, 혹시 약장수도 가능할까요? 약장수? 예. 아, 뭐 아무 노래나 다 되죠. 손자, 손박수자.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약장씨. 그럼 묻지 마세요, 돼요? 묻지, 아니 다 노래가 다 된다니까. 묻지 마셔, 여기 충청도니까 묻지 마셔요, 물어보들 말어요.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정말 너무 다재다능하세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디너쇼를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정말 또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은 없고요. 네. 하여튼 몸이 건강해야 돼요. 비함 잡수고 몸이 건강하신가? 지금 비함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뭔 비함이야. 하여튼 몸이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 먹는 비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죽기 살기로 걷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탤런트다가 가수가 된 지가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묻지 마세요. 인생 또 보고픈 친구야. 또 얼마 전에 밥 한번 먹자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막 화를 내. 뭐 이 사람 수없이 이렇게 밥 먹자 하고 댕겨.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오래간만에 만나 밥 한번 먹자야. 어? 야 술 한 잔이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불러버려. 그러시더라고. 저는 야 이 사람아 예. 있어가지고 욕 먹었어요. 야 이랬다고. 그건 반말이구만. 예.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약장수라는 노래로 너무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구였고요. 허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네.